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20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자 우대 주여 나는 아니지요.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피요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여도다 하시니라. 아멘. 손이 무엇일까? 손은 잡았다가 가지고 있다가 또 누구에게인가 건네주는 그런 도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내가 평생 동안 내 손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일까 가지게 될까 손에 잡을까 그리고 내가 잡았던 것들은 또 다른 누구에게 건넬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건네받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나는 그것을 건넬 것인가 하는 이런 저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손이 무엇입니까 손은 여러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은 우선 창조를 말하기도 합니다. 손은 창조의 손입니다.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손이죠.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무엇인가를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기도 하고 음식을 만들기도 합니다. 손으로 집을 짓기도 하고요. 손으로 멋진 작품을 연주하기도 합니다. 어떤 문학가의 손에 펜이 잡히게 되면 그 멋진 작품, 문학작품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창조의 손, 이 창조의 손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두글 세울 수가 있고, 한쪽으로는 또 다른 손은 두글 허물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창조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손은 또 한편 의미이기도 합니다. 손은 우리에게 의미를 전달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칭찬하기 위해서 손뼉을 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경례를 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포기할 때 항복할 때에는 두 손을 빈 손을 높이 쳐듭니다. 항복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는 손으로 사인을 하고 그리고 손을 서로 내밀어서 악수를 합니다. 우리는 손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의미들을 서로 교환합니다. 손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손을 가지고 계실까? 물론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상상한 것이겠습니다만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본 일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찾았던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의 손과 관련된 내용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는 그 손이었습니다. 창조의 손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 손이 하늘을 편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을 자신의 손으로 창조하셨고 사람을 손으로 만들어 내셨고. 온갖 에덴 동산의 나무들과 모든 것들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창조의 손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런 궁금증이 또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창조의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우리 인간의 손은 어떤 손이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이야기와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손이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손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가의 손을 대는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선악가를 따는 손이었습니다. 아담의 손은 하와의 죄를 지적하는 손이었습니다. 하와의 손은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손이었습니다. 가인에게도 손에 무엇인가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돌이었습니다. 아벨을 쳐 죽이기 위한 손. 아벨을 쳐주기 위해서 그에게는 돌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1절에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 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하나님의 선하신 손, 그리고 그것에 대비되는 인간의 손. 이두 가지가 창조 이야기 속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손들이 나타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나타나는 인간의 손은 벽돌을 굽는 손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들은 바벨탑을 쌓는데 손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 손이 있었다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있었던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손으로 이삭을 묶고 있었던 바로 그 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손은 보다 웅장하게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표신팔이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권능 이것을 상징하는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손이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 속에서 나타나는 이야기 중에 수많은 손의 이야기가 있지만 결정적인 손의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일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전쟁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잡아 들어 올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펴신 팔과 손을 상징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승리로 그리고 끝이 납니다. 이렇듯 출애굽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손은 자신의 백성을 이끌어 내시며 강한 힘과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의 이야기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인간의 손은 그러면 어떤 손이었을까요? 제일 크게 생각나는 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있던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그 손으로 돌판에 손수 자신의 계명 자신의 뜻을 새겨 주고 계셨을 때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계명의 돌판을 들고 손에 들고 내려오고 있었던 바로 그 시점에 이스라엘은 산 아래에서 그들의 손으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손은 그렇게 늘 하나님을 배반하는 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탈출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런 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수 없는 성경의 이야기들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만 보려고 합니다. 이사에서 49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 없이 수 없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인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심지어 자신의 손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놓으셨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과 인간의 손을 이야기하자면 아마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그저 이야기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예수님의 손을 좀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손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선 손을 사용하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30여 년 동안 아버지 요셉과 함께 그 손으로 많은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 내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은 본격적으로 그의 공생애에서부터 주목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예수님에서는 어떤 손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자기 자신이 오신 이유를 이렇게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이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신의 손에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에게서 빼앗기지 않겠다는 말씀입니까? 죽음의 권세, 사탄의 세력에게서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자녀들을 자신의 손에서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가장 많이 자신의 손을 사용하신 것은 바로 치유였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늘 치유하는 손이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손을 먼저 내미시면서 대시면서 말씀하시길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열병으로 누워 있었던 베드로의 장모에게로 가셔서 손을 잡으시면서 그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낫게 해 주셨습니다. 야이로의 딸도 주님께서 가셔서 소녀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그때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고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는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분명 치유의 손이었습니다. 또 다른 예수님의 손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먹이시는 손이었습니다. 5천 명을 먹이셨을 때, 그리고 4천 명을 먹이셨을 때, 주님은 언제나 떡을 드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고 계셨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셨던 바로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먹이시는 손이었습니다.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손에는 떡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먹으라, 이것을 마시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도 주님께서는 또 다시 그의 손에 떡을 들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디베라 바닷가로 나갔던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들에게도 떡을 주시면서 생선을 주시면서 이것을 먹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손은 먹여주시는 손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언제나 생명의 양식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손은 기도하시며 축복하는 손이셨습니다. 다가오는 아이들을 두팔 벌려 환영해 주셨고 그 표신팔로 안아 주셨습니다. 또한 겟세만의 동산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손을 드시고 깊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통해서 늘 깊은 기도의 시간을 보내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손을 가지시고 손을 붙잡고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은 기도의 손이었습니다. 또 다른 예수님의 손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섬김의 손입니다. 순환을 준비하시던 목요일 저녁,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 바로 발을 씻어주시는 바로 그 사건은 멋진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과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하느냐? 이제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그러므로 너희가 서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주님의 이 마지막 교훈은 섬김의 손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예수님의 손은 섬김의 손이었고, 그리고 사랑의 손이었고, 축복의 손이었으며, 치유의 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던 그 시간에 우리 인간의 손은 어떠하였습니까? 제일 먼저 등장하는 손은 예수님을 파는 손입니다. 갈릴리에 모여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사람들의 손에 의해 넘겨지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그들의 손으로 나를 넘길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손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빵과 잔을 나누어 주시던 바로 그 축복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넘겨줄 한 사람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대접의 손을 담근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유다는 뻔뻔하게도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그러면서 그의 손이 대접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이후에 유다의 손에는 은돈 서른 잎이 들려 있었습니다. 예수를 팔아 넘긴 손이었습니다. 또 다른 손이 등장합니다. 빌라도는 대야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말하며 예수를 내어 주었습니다. "나만 살겠다는 그런 손이었습니다. 불의와 타협하는 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손입니다. 또 다른 손이 등장합니다. 손을 들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외치는 사람들의 손이 보입니다. 채찍을 들고 예수님을 내리치는 손이 보입니다. 조롱하는 손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지는 군사들의 손도 보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는 손도 보입니다. 창으로 그의 옆구리를 찌르는 손도 보입니다. 모두가 다 증오의 손이요. 폭력의 손이었습니다. 배신의 손이었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더럽고 추한 장면들이었습니다. 그곳에 손들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손에 망치를 들고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습니다. 여러분, 그 손이 어떤 손입니까? 땅과 하늘을 펴시고 인간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빚어내신 그리고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손입니다. 강한 팔과 펴신 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면서 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권능의 손이었습니다. 병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셨던 바로 그 사랑스러웠던 손이었습니다.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빵과 생선을 나누어 주시면서 잔치를 베풀어 주셨던 그런 자애로웠던 손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겸손했던 그 손이었습니다. 바로 그 손, 그 손에 우리는 못을 박았습니다. 그 손은 어떤 손입니까?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의 이름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내 손에 너희들의 이름을 새겨놓았다고 말씀하셨던 그 손인데 바로 그 손바닥에 그 이름이 새겨진 바로 그 손바닥에 우리는 못을 박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손은 거부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손도 거부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손도 거부합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시겠다고 다가오시는 그 손도 거부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는 그렇게 거부하며 그분의 손에 못을 박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수 있습니다. 내가 벽돌을 굽고 우리의 이름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할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아 우리가 파멸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내 손으로 다할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손, 그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힘없이 자신을 위해 손도 한번 써보지 못하신 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간들이 예수의 손에 못을 받고 십자가 위에 예수를 달아 메었을 때 예수님의 팔이 펼쳐지셨습니다. 아니, 인간들은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펴신 팔로 예수님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마치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승리가 시작되었듯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펴지신 팔은 아하론과 홀이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박아 놓은 바로 그 십자가의 못이 예수님의 팔을 벌려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 것도 하지 못하시도록 그렇게 손을 붙잡아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의 팔을 붙잡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 내셨듯이. 예수님의 팔을 붙잡으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과 사탄의 세력이 그 표신팔 아래 굴복당할 것입니다. 멸망당할 것입니다. 죽음의 영, 그리고 거짓의 영이 그 표신팔 아래 멸망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애통해야 할 일이며, 동시에 희망하며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그분의 손길을 거부한 죄 그분의 손길을 뿌리친 죄 우리는 그것을 애통해야 하며 그리고 슬퍼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손길을 뿌리친 죄를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하며 희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어 다른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펴신 팔로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한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손을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이 무엇을 하였는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이 손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손이었습니까? 주님, 이 손을 피 묻은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십시오. 이한주 동안 주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